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종찬의 당신도 울고 있네요. AK로 설명드릴 건데요. 이 곡은 주법은 이제 슬로우락인데, 슬로우락은 세 뒷다는 표. 그 하나가 한 박씩 되는 거죠. 하나. 요세 개가 한 박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네 박자가 되는 건데, 특히 이제 A키는 파도 솔의 샵이 붙기 때문에 멜로디를 치실 때 파는 파샵, 솔은 솔샵, 도도 도샵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코드에 보면 A 코드를 잡았을 때 자동으로 이제 여기 도샵이 눌리고 E7 코드도 잡으면 여기 솔샵이 눌리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말고 이제 여기 위쪽에서 멜로디를 치실 때 파는 파샵을 쳐주셔야 되고 솔도 솔샵을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첫 마디부터 보면 A 코드에서 미도라 솔시라 솔라 해서 넘어가요. 그러면 A 코드의 근음 5번하고 미. 근데 여기가 이제 미가 세 바퀴만큼을 치는 거예요. 점 2분음표라 세 박이고 뒤에 도라가 한 박. 그래서 총네 박이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슬로우락에서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쳐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도라 할 때. 이렇게 해서 넷. 그러면 5일 동사삼 2345 43 도라는 2번 3번. 두 번째 마디는 솔시라 솔라 되는데 여기는 E7의 근 6번하고 솔. 여기 솔샵이죠. 63 동시 치고 63 동사 그다음에 시는 여기는 2, 3, 4. 나머지 박자는 3번, 4번을 친 건데, 2, 3, 2, 3, 4. 그 다음에 라솔 할 때는 풀링 오프로. 3번 줄 라를 치고 밑으로 뜯어서 풀링 오프. 라솔. 그 다음에 A 코드로 가서 라. 두 바퀴만큼. 5, 3, 동, 4, 3, 2, 3, 4.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두 번째 마디 E7에서 63 동사 그다음에 시 234 라솔 할 때는 풀링 오프로 라솔 그다음에 A 코드로 가서 라 이렇게 돼요. 그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E7에서 앞에 이제 4분 쉼표랑 8분 쉼표 나오고 시그 부분까지가 이제 앞에가 두 마디가 되고 거기는 이제 근음 쉼표 부분도 다 쳐주는데 E7의 근음하고 6, 4, 3, 2, 3까지 치고 이제 시 멜로디가 되는 거예요. 2번 줄. 6, 4, 3, 2, 3, 시 2번. 그 다음에 시라 솔라 시 넘어갈 때는 여기 7플랫에서 1번 줄 시. 라는 5플랫에서 1번이죠. 시라 그 다음에 솔라 솔라 할 때는 여기 이제 솔샵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4번 줄에 1번 줄 솔샵을 누른 상태에서 해머링으로 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 E7 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다시 세 번째 마디 다시 보여드리면 6, 4, 3, 2, 3, 시 시라 솔라 그리고 네 번째 마디 E7에서 시미미 파솔라솔라 해서 넘어가요. 그러면 시 여기는 6이 동사번을 치고 미미 저는 이제 박자 길이만큼 미를 두 박이기 때문에 1, 2, 3, 1, 2, 3으로 쳤는데요. 시미미 이렇게 6이 동사 그 다음에 파솔라솔라 여기는 파샵 솔이에요. 솔샵 여기도 여기 파솔 파솔 그 다음에 라솔 이렇게 되죠. 파솔 파솔라솔 됐고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A로 넘어가죠. 다시 네 번째 마디 시미미 그 다음에 파솔라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A는 오플렛에서 이렇게 F 모양을 잡는 게 A죠. 근데 이제 개방현 5번 줄, 이거 라를 근음으로 쓰기 위해서 오플렛에 1, 2, 3번, 3번, 4번 이렇게 잡고 근음을 5번으로 해서 라, 5, 1, 동, 4, 3, 2, 3, 4. 그리고 미를 칠 때는 2번 줄이 미죠. 그러면 5, 2 동시. 5, 2, 동, 4, 3. 라, 그 다음에 라, 솔, 라할 때는 여기 지금 1번 줄이 라가 잡혀 있죠. 그 다음에 라, 솔, 여기 이제 슬라이딩으로 라, 솔, 라 이렇게 A 잡은 상태에서 5, 1, 동, 4, 3, 2, 3, 4, 5, 2 동시 4, 3, 그 다음에 라, 솔, 라. 그리고 여섯 번째 마디는 A 코드에서 도한 다음에 D 코드로 레 넘어가죠. 그러면 A 코드에 근음 5번하고 도, 여기 도샵이죠. 5, 2, 동, 4, 3, 2, 3, 4. 그 다음에 D 코드로 가서 레, 4, 3, 2, 3, 4. 5, 2, 동, 4, 3, 2, 3, 4. 이렇게 돼요. 다섯, 여섯 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여기 라, 5, 1, 동, 라, 그리고 일곱 번째 마디는 A 코드에서 앞에 이제 4분 쉼표 있는 부분은 그냥 5, 4, 3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도레미 나오는데, 도는 여기 2번, 도샵이죠? 레는 슬라이딩으로 그냥. 도레미는 1번. A 코드에서 5, 4, 3, 도레미. 그다음에 E7으로 가서 시, 솔라 해서 넘어가요. 그러면 시를 칠 때는 E7에 그냥 6번하고 시, 6, 2, 동, 4, 3, 2, 3까지 치고 2, 3, 그다음에 솔샵. 마지막 라를 잡으면서 여덟 번째 마디. 이렇게 하고 이제 전주 들어가 이제 노래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일곱 번째 마디 A 코드에서 쉼표 부분은 5, 4, 3, 도, 5, 4, 3, 도, 레는 슬라이딩, 미, E7으로 가서 C, 6, 2, 동, 4, 3, 2, 3, 그다음에 솔샵, 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뭐 연결은 자연스럽지 않지만 어쨌든 방법은 이렇게 치니까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